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원주에서 검거된 금은빵 절도범이 중학생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대낮 금은빵 절도범 2명을 붙잡고 보니 중학생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타고 4박 5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금은빵 주인과 잠시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진열대에서 물건을 집어들고 달아납니다. 주인이 쫓아가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절도범은 차를 타고 기다리던 또 다른 남성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물건 갖고 절로 내려가고 저 라이서 아래로 내려가고 저쪽 아래다가 15살짜리가 차 대기하고 있었던가 봐. 렌터카. 이들은 강원도 원주에서 절도를 한 지 3시간 만에 경기도 가평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현금 400여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훔친 물건을 현금화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살 동갑내기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시작된 건 이달 4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렌터카 업체에서 신분증을 도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이후 4박 5일 동안 강원도 강릉과 원주를 거쳐 다시 경기도 가평까지 갔습니다. 국토를 동서로 오가며 500km를 운전한 겁니다. 이들은 현재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은 용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나이가 너무 어린 점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14일까지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할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구직자는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을 참고해 원주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들에 대해선 이달 15일 원주시청에서 열리는 구인구직 행사 때 취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횡성군 보건소와 횡성교육지원청은 이달 16일까지 지역의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16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조리사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와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도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